우리 강남 광복 우리 사역자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부터 우리 목요 사역자 조장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또이 속에서 감사한 것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우리 교회 와서 목요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한 32명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한 80명 정도의 사역자들이 또 예비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우리 말씀을 녹음해서 우리 MPC로 드리고 또 칠판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우리 지금은 우리 교회 방송팀에서 우리 너무 수고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 영상으로 이렇게 녹화가 되어서 또 유튜브로 또 이렇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속에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사회자분들이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시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강남 강북 사역자 모임을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에게 원단해 주신 말씀처럼 복음 치유와 24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역자 사역자들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요한 미션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우리 사회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삼서밋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2020년 우리 1월 1일이 시작되면서 원단 말씀이 우리 본부 전체 원단 말씀이 거로운 30년과 또 걸어갈 30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1월 달부터 1월 달이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 우리 사명자 수련회가 있었고, 또 세계 대학 수련회가 있었고, 또 청년, 우리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의 주제가 써미시예요. 써미시라는 말씀의 주제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써미세. 서밋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이 서밋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서밋 타임.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서밋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노시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노시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아브라함의 속 깊이 있는 그 불신앙이 완전히 떠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노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단을 쌓던 그 시간이 아브람에게는 서미타임이었어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다니엘, 우리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감사 기도를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세 번씩 정시 기도, 이 정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안이에게는 서밋 타이밍이었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던 그 시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서밋 타이밍이었죠. 이렇게 서밋 타이밍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 한테 답을 얻고. 또 하나님한테 힘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방향을 얻는 그 시간이 서밋타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서밋의 자리에 끼원하신데그 서밋의 자리가 아니면 서밋타임을 갖는 시간이죠. 또 서밋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서밋의 자세를 말해요. 서밋의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 말을 자꾸만 쫓아갈 수 있거든요. 사람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돈이나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과 환경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또 상처 속에 사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줬던 이 상처 속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서미스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다. 라는 그 마음이 서밋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서밋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죠. 어떤 환경과 돈을 따라가지 않고 상처를 붙잡혀서 상처에 얽매여서 상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서밋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서밋의 자세가 무엇을 말하냐면, 서밋의 그릇을 말해요. 서밋의 그릇은 말 그대로 사람,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요. 배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초월할 수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이해했다면 배려하고 배려해서 섬기면서 그 사람을 초월하면서 살리기를 원하는 그 그릇을 갖추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2020년도에 우리가 걸어갈 30년이라는 말씀 속에 어떤 30년을 걸어가길 원하자면 이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 그릇을 갖춰서 서밋의 자리에 속해서 걸어갈 30년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오늘 이 서밋의 자리, 이 서밋에 대한 중요한 말씀 속에 삶 서밋에 응답 받아 가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적 서밋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영적 서밋인데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면 절대 이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영적 썸이시겠죠. 근데 이 절대 언약을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네 가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이 어디냐면, 가장 먼저 어떤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있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날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소, 날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우서 우리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우리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하죠 은혜,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이 이 오직 그리소를 붙잡고 그 그리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왜 매일 날마다 이 오직 그리소를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사,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요. 신기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늘 노출되어 있고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던 것들이 또 있기 시작하고요. 또 세상 현장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우리 16장, 19장에 이 귀신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또이 속에 우리가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어제 밤에 사역을 마치고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씻기 전에 우리 아들들이 이제 TV를 보는 것이 있어서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을 보, 보, 저도 이게 살짝 지나가면서 보는데 거의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다 귀신 문화 속에서 특별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속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주신 문화가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가고 있는 모습이겠지요. 또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의 상태가 그대로 우리를 따로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되고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또이 복음이 나에게 오직 복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주었는데요. 그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로 가고 또 복음을 놓치니까 또 포로로 가고 복음을 놓치니까 속국으로 가는 역사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소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붙잡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처럼 아그리스도가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를 멸하셨구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말이에요 또 노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길이 되시고 나에게 진리 되시고 나에게 생명 되신다는 그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오직 그리소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영적 써밋 때 시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흐름 속에 교어하냐면 말씀의 흐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지만 영적 써밋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언복음 우리 일장 일절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영과 혼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는 걸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치유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의 흐름을 주냐면 원단의 말씀의 흐름을 주셨죠. 원단 말씀이 뭐냐면 복음 치유와 24시 제자라는 말씀전셨데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 주시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요 복음치유와 24시 제자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 원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52주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그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대교구에 또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목욕사역자 조장 때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지역에서 우리 사역자 모임 속에, 순회 예배 속에, 또 산업인 모임 속에 주시는 모든 말씀에 흐름을 그 흐름 속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역자가 맞다면 반드시 사역자는요, 화요 집회, 이 화요 집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붙잡기 원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1년 속에 4개의 큰 대회가 있는데 그 4개의 대회가 뭐냐면 네 개의 대회가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성교대회가 있고 그 성교대회 끝나고 랩넌트 대회가 있고요 그랩넌트 대회가 끝나면 우리 산업인 대회가 있고 그 산업인 대회가 끝나면 중직자 대회가 있죠 하나님은 이네 개의 대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산업인 대회가 있었죠 이 산업인 대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냐면 기도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이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함께 기도하는 흐름이 있어요. 홀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정시묵상기도를 할수 있죠. 이 정시묵상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는 제가 스스로 이 정시묵상기도 시간에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그리스와 나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늘 묵상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세 가지 요한일서 3장 8절과 로마서 8장 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전에 내가 영접했을 때의 그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그리스도로 부딪히는 대한 것을 묵상하기 시작하죠. 또이 정신 묵상 기도 시간에 뭘 묵상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어세 가지 영적 서밋을 볼 텐데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인데요. 왜이세 가지 영적 서밋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선택했는지 그거에 대한 묵상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왜 오늘 선택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냐면 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은 영적 서밋을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것이 기능 서밋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문화 서밋을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발견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이 정시 묵상 기도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놓고 기도하게 돼요. 신분과 권세가 일곱 가지인데 그 일곱 가지가 뭐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천국 시민권이 있고 세계 보음할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그 말씀인데 그 속에서 나에게 맞는 옷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홀로 기도의 흐름 속에 정시 묵상 기도 시간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을 또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분 축복합니다. 또 우리 무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데 이 무시 기도 시간에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걸 말해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많은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24시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무식이 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홀로 속에 이러한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의 흐름이 있는데, 그 기도의 흐름이 뭐냐면, 우리가 저녁 9시마다 333, 우리 정시 기도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9시마다 함께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죠. 또 우리가 예배 시간 때마다 언약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1분 동안 짧게 언약기도를 하지만, 그 언약기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또 우리가 지역마다 카톡 방에 우리 지역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는 우리 방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설자 분들이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또 중요한 절대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면 전도와 선교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기를 원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정말 40일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과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요. 전도와 성교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전도와 성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지금 매주 매주일 오후 5시에 우리 나구나 우리 예언교회 사역자분들과 줌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그 전도와 성교 속에 저에게 주셨던 절대 언약을 발견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우리 따걸로그로 이렇게 노, 노, 번, 통역을 하고, 통역한 그 말씀은요, 유튜브에서 저장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갈수 있겠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 속에, 냅넌트들 속에서 제자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아, 제가 또 전도와 선교에 대한 흐름 속에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 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써밋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능 써밋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기능 써밋이죠. 기능 써밋이라는 것을 뭐냐면. 절대, 절대 여정을 가는 자가 기능 서밋이죠. 이 절대 여정을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면 불신앙이 아니고요. 불신앙의 여정이 아닌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절대 여정이라고 말하죠. 이 기능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일을 잘하고 직장에서 뭐 최고가 되고 그런 것이 기능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성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이 기능성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은 멀리 있지 않아요 또, 아 나는 아직 발견되지 못했나 보다. 나는 아직 기능서밋이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분들을 지역의 지역장님으로 세워 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사역자로 조장으로 세우셨죠. 또 우리 모든 사회자분들에게 지분을 주는데, 그 지분이 뭐냐면 건사고, 또 집사라는, 또 어떤 사람은 교사라는 지분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이 지역장과 사역장과 조장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지역장과 사역자와 조장은 지역의 파수꾼을 말하죠. 지역의 파수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파수꾼도 되고요, 또 기도의 파수꾼도 되고. 빛의 파수꾼도 되죠. 그런데 이 말씀 파수꾼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렸는데 모든 지역 현장 속에 우리 지역장님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했던 모든 구형 예배를 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귀한 모든 지역장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주무로 코로나며 오복하면 주무로그 구역 예배를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하게 원하시죠. 그 회복하는 사람이 말씀의 파수꾼이고 기도의 파수꾼이고 빛의 파수꾼이에요. 또한 건사라는 직분은 뭐냐면 기도의 어머니라고 말하잖아요. 이 건사라는 것은 기도의 어머니를 말하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 현장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위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시고 집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집사지요. 또 교사라는 것은 랩런트를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교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나에게 주신 이집분 속에서 중요한 절대 여정을 가고 기능 서밋에 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기능 서밋이 어디에서 응답받기를, 응답을 받기 시작하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62가지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서 기능 서밋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62가지라고 딱 말을 하면, 아, 많다, 어렵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많다, 어렵다고 표현하는 그 영적 상태가요, 자녀의 상태가 아니라 종의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그 613가지 율법을 지키면서요,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 613가지를 아, 많다. 600개나 어떻게 지키지? 하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켜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613가지가 어, 너무 많다. 어떻게 지켜? 이거는요. 종의 신문이고요. 노의 신분이고.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지킬 때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은 자녀의 신분이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62가지 속에서요,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응답받아갈 때마다 그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62가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21가지의 언약을 말하고요. 62가지 무엇을 말하냐면 다섯 가지의 기도가 있고 이 속에는요. 일곱 가지의 달란트, 일곱 가지의 달란트가 있고 또 무엇이냐면 있 아홉 가지의 포인트가 있고 스무 가지의 전도 전략이 합쳐져서 62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목요 살자 조장 때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볼 텐데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요, 이 육십이 가지 속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 받아가시면서 기능 서밋에 응답 받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십이 가지가 어디에서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육십이 가지의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 있을 때, 이 예배와 훈련 속에 있을 때 육십이 가지의 응답이 하나씩 하나씩 오기 시작해요. 이 예배와 훈련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어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듯이요.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 붙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붙어만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지속을 말하죠. 우리가 예배와 훈련 속에 지속하다 보면요. 이 62가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계속해서 충만케게 되어지는데 조금 응답받으면 아나 응답받았어 하고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 62가지가 한 가지 한가지 응답이 안 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와 훈련 속에 붙어 있으면서 지속하면 응답을 그 지속하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감신대를 다닐 때 제 이제 동기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야너 다락방에 대해서 다알잖아다 아니까 이제 다락방을 나와서 우리 함께 같이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때제 마음 속에 쑥 들어온 게 뭐냐면, 어, 그래 내가 다락방 팀 사용 미션홈지교회 뭐 전문교회 다 알지, 그2 0 가지 전도 전략 다 알지. 그래 아는, 아는 알기 때문에 갈까?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 받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어, 15장에 보면 우리 포도나무, 우리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 속에 아 포도 이 나무가 포도나무의 이 줄기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듯이 내가 이것을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라는 말씀을 붙잡고 붙어 있었거든요.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와 훈련 속에서 계속 그 속에 지속하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62가지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사역자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고요. 또이 62가지의 전도자 삶 속에서 예배와 훈련 속에서 주시는 응답들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문화 서밋이에요. 세 번째는 문화 서밋인데, 이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절대, 절대의 목표를 가진 자가 문화 서밋이죠. 절대의 목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보음화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마음속에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있다면 이미 그 사역자는 문화 썸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 세계보고마의 그림을 말씀을 주는데요그 말씀들이 뭐냐면 가장 먼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항상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게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사고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237 237 나라 속에 중요한 보그화와그237 나라 속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계보그화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우리 나라에 어떻게 보면 우리 유목사님과 정운조 목사님 같은 분들이 발견돼서 모든 한국 이 현장 속에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요. 하나님은 237개의 나라 속에 237명의 절대의 제자를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으면 그다음부터 복음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만민의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또 우리가 갈 때마다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귀신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얹은즉 뭐라 말하냐면 나음을 얻었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 은 우리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죠. 이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랩너트들을 서밋스로 우리 랩너트들을 서미스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램넌트는요. 우리 가정에 있는 램넌트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이 절대 목표 속에 문화 서밋에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할 게 뭐냐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문화 서밋으로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노마서 16장 1 6장에이 절대 제자들, 절대 제자들처럼 우리가 응답받길 원하세요. 이 노마서 16장에 절대 제자들이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에 응답받았어요. 이 비밀결사대란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보호자를 말해요. 전도자의 보호자란 것은 뭐냐면 전도자의 서론을 책임지는 것을 말하지. 전도자의 서론을 책임지는 것을 말하면, 전도자가 능력이 없다면 옆에서 함께 도와주면서 능력을 있도록 만들고요. 전도자가 만약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를 감싸주는 것이 보호자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자녀의 보호자라고 쓰잖아요. 그것처럼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짖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그 자녀를 감싸고 도와주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잖아요. 전도자의 서론을 도와주는 것이 보호자고. 또 동력자로서 전도자의 동력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식주인이어서 식주인이서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주변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 식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비밀결사대 속에 응답받길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램너트 지도자처럼 램너트 지도자처럼 교회 안에 램너트 운동을 일으키는 자가 또 문하 써이시고요 우리가 또 교회가 어려울 때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홀리메이슨 이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받는 것이 문하 써이신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비밀 결사대 또랩넌트 지도자 또 홀리 메이슨의 응답 받으면서 문화 서밋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현장에 우리가 문화 서밋으로 도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 흐름을 바꾸는 자가 문화 서밋인데요. 어떤 흐름을 말하면 흑암 흑암 문화를요. 복음 문화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그 흐름을 바꾸는 자, 흐름을 바꾸는 자가 문화썸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흑암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죽이는 문화를 말하고요. 이 복음 문화는 살리는 문화를 말하죠. 우리가 지역 모든 현장 속에 다 죽어가는 그 문화의 흐름이 있는데 그 문화의 흐름을 살리는 문화로 바꾸는 것이 문화썸이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는 가정, 가정과 가문 속에 흑암 문화의 흐름을 보금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 문화썸이시죠. 얼마 이제, 얼마 후면 추석에 오는데요. 그 추석 기간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가문이 흑암 문화 속에서 보금 문화로 바뀌어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또 실천을 하면요. 그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문화썸이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역 현장에서 지역 현장 속에서 한군데 말씀 운동을 해도요, 다락방을 하든지, 계획 양육하든지, 구경 예배를 드리든지, 지구해든지요그 현장 속에,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그 영혼이 살아난다면요, 그 사람은 이미 문화 썸이신 거죠. 왜냐, 흑암 문화가 오늘도 복음의 문화로, 살리는 문화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선교 현장 속에, 성교 현장 속에 중요한 흐름을 바꿔 가는 것이 문화 밋이시죠 어, 지난주가 우리 뭐 나구나 교회 4주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저한테 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 왔는데요. 참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뭐 1년 차, 2년 차 클러 가다가 이 나구나 교회가 3년 차 정도에 제가 이제 그때 대학 사역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대학 랩넌트들하고 함께 우리 가서 캠프를 했는데요. 그 캠프 속에서 그 성교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가정과 가문 현장 속에 또 지역 현장 속에 성교라는 그 현장 속에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다민족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국내 다민족 현장 속에 각 지역마다 있는 그 다민족 중에 정말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받고 그 나라가 변화받다 바, 변화를 받았다면요 그 것은 문화 써밋의 응답을 받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 분들이 오늘 함께 나, 말씀 나눈 영적 써밋과 기능 써밋과 이 문화 써밋의 응답 받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어, 서밋의 시작이 너무 중요하죠. 서밋의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왜, 우리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가요. 어, 신기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기 시작하죠. 내가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고요. 그 말로 뱉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의 습관이 되고, 또, 내 체질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 습관과 체질이요, 결국 무엇을 결정하면요, 인생을 결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가 참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서밋의 시작 속에 무엇을 생각하기 원하시면, 날마다, 이 복음을 생각하기 원하세요. 복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138.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날마다 생각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138의 이 복음을 생각하면요 우리도 보는 게 우리의 말 속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한 말들이 자꾸만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포롬되냐면 삶 오늘이 포롬되어지기 시작하죠 뭐 어떤 땅이 뭐 비싸졌대, 어떤 주식이 올라갔대 그런 포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이랬대라는 그 남의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포럼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체질이 되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살릴 수 있는 살리는 체질로 바뀌어지고요. 그 인생을 우리는요 전도자의 인생이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요. 날마다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의 생각을 하고요. 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하죠. 날마다 나중심, 또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의 생각을 늘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 내 입속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와요 아, 어떤 사람을 믿는데 나는 왜 그러지? 자꾸만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원망을 자꾸만 하면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면요 신기할 정도로 이익과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내게 이익되면 따라가고요 내게 이익 안 되면 안 따라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유익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결국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죽이는 체질을 갖추고 결국 사단에게 속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오늘 서밋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받는데 정말 서밋의 시작 속에 날마다 138의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서밋 타임 또 서밋 자세 또 썸이 그릇을 갖춰서 이 삼썸이새 도전하시고 또그 속에 하나하나씩 응답받아 가는 또 귀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썸이 타임을 가지고, 또 썸이 자세와 썸이 그릇을 갖춰서, 하나님 영적 썸이 속에, 또 기능 썸이 속에, 문화 썸이 속에 응답받아 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